맨 처음에 봤던 동영상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으로 따지자면 저게 우리가 와해 증상이거든요. 와해 증상에 우리가 와해된 언어가 있고 와해된 행동이 있다 했잖아요. 저게 지금 와해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이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정신줄을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해된 언어를 보일 때도 그렇고 와해된 행동을 보일 때도 그런데 이거는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해라고 하는 건 디스오거나이즈인데 오거나이즈드라고 하면은 조직화된, 구조화된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라든지 또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조직화하고 구조화를 해야지 돼요. 조직화하고 구조화를 해야지만 외부에 들어오는 자극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조직화하고 구조화해야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하는 행동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조직화하고 구조화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에도 조직화하고 구조화를 해야지만 이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이 조직화가 되지 않고 구조화가 되지 않게 되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황과 나와의 접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스스로가 의미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계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그냥 소리를 하고 질러버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옷을 벗어버리고 싶으면 옷을 그냥 굴러덩벗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순간에 그러니까 조직화, 구조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조직화되고 비구조화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에 뭐 비조직화, 비구조화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의학에서 번역할 때 와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해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와해된 행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이걸 거의 기억을 못해요. 지나고 나면 와해 증상을 보였을 때에는, 그러니까 와해된 언어로 자기가 말을 했을 때에도 그렇고, 와해된 행동을 보였을 때에도 그렇고, 이게 기억에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억에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직화, 구조화거든요. 지금 조직화 구조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기억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거를 남들이 지금 저게 어머님이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여주니까 본인도 아 내가 저렇게 행동했구나 하고 아는 거지. 본인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저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비유하자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술 왕창 먹었을 때술 왕창 먹고 완전히 필름 끊기고 정신이 나갔을 때. 그럼 우리가 막술 먹고 막 오만난동을 부리고 술주정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다음날 일어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든지 해서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면, 내가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고 본인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튼 저 행동 자체는 와해된 행동이다. 저 순간에는 본인도 자기 자신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없는 상태고, 지나고 나면 저걸 기억을 못 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어떻게 지나고 나서 저 행동 당시에 본인의 상황이 기억이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제가 지나고 나서 아마 저게 기억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났을 겁니다. 비디오를 보고. 내가 저렇게 행동했다고 하고 뒤늦게 본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경험이 어떤가요?
제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게저 동영상을 봐서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기억을 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고 보면 돼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술 취한 상태하고 비슷하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이 만땅으로 취했는데 다음 날 깨고 나면 자기가 술이 만땅으로 취했을 때 했던 행동 중에 일부가 단편으로 일부가 떠올라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적인 게쫙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것과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처럼 아까 그 보인 증상 자체가 와해 증상, 그 중에서도 와해된 행동입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 상태는 술이 왕창 만땅으로 취했을 때의 그런 상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일어나서 나중에 기억나는 것도 술을 왕창 취했던 것을 때 다음 날 일어나면 단편 기억이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안 보여주셨던 거. 그 다음 것도 잠깐만 읽을게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개한테 물리고 저는 개를 잡아먹으라는 환청이 이 상황이구나 깨달았고, 이 개한테 물린 거는 실제로 물렸어요? 상상해서 물렸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발도 다치고, 손도 개한테 물리고, 진짜 그랬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개한테 물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개한테 물리고, 본인 침대 밑으로는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죠. 왜 들어갔어요, 침대 밑으로? 개 잡아먹으려고요. 개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개한테 물릴만 하네. 예. 잡아먹으려고 들어갔으면 개도 지가 살라고 물어야지.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개를 잡아먹으라는 환청을 들으신 거네. 맞아요? 예, 아버지가 통화로 개 먹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화로 개 먹어. 그 말도 예. 뭔가 다른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말을, 다른 아버지가 다른 말로 하셨는데 그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개 먹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거기에 개를 먹으라니까 개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개를 잡으려고. 요거 좀 심각하죠?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마음속이 엄청나게 지금 불편한 게 많아서 아버님하고 통화할 때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내 동영상을 보다가 그 리어카 폐지 줍는 아저씨가 침을 퇴 뱉는 장면을 보고도 그렇고 내가 빌어줘라라고 했던 말이 밀어줘라라고 들리고,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서는 지금 감정이라든지 좌절된 욕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르게 알아듣거나 또는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연상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개를 잡아먹으라는 환청이 이 상황이구나 깨달았고, 다치라는 게 유리거울을 발로 차면서 대굴대굴 그러다가 발이 잘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치라는 환청인 줄 깨달았습니다. 자, 요것도 다치라는 환청이 들렸어요? 저 이제 사람들이랑 스쳐 지나가면서 다쳐 다쳐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다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닥쳐. 예, 다쳐. 아무튼, 지금 어찌됐건, 만약에 사람들이 닥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닥쳐라 이 말이 아니고, 네 잘못하면 닥친다. 이런 말이었을 텐데, 내가 볼때 그걸 자신에게 명령하는 말로, 지시하는 말로 잘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거울을 발로 차게 됐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생활 장면에 다른 사람이 했는 말을 자기 식으로 잘못 알아듣고 그걸 행동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딴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하면 그걸 자신에게 지시했는 거다, 명령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을, 그러니까
발로 거울을 찬다든지 또는 침대 밑으로 강아지를 잡아먹으러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든지 또는 아까 망상 때문에 5층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지금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을 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시키는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명령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꽤 위험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예,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 동영상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시선을 주목해 주시면 다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바닥을 보고 있지. 그 바닥이 저한테는 보여요. 제 발자국이나 방에 문지방에 그 나뭇결이나 이런 것들이 제 몸에서 나오는 피가 되고 그렇게 발자국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바닥에 발자국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미지 상상 속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환각인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마약이나 뭐 그런 약을 먹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셨거든요. 근데 마약이나 약 먹었을 때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만 일종의 환시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까 커피 마셨다 한다고 커피 그 정도 마셨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술을 왕창 마시는 것도 아닐 거고 이게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억수로 많이 받으니까 일종의 환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 작은 얼룩 같은 거를 보고 그게 발자국처럼 보인다든지 거기에 그럼 왜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얼룩덜룩한 벽에 있는 얼룩덜룩한 거를 열심히 한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다. 바닥에 있는 발자국 비슷한 걸한 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얼룩덜룩한 게 보이든 말든 바닥에 발자국 비슷한 게 보이든 말든 그냥 뭐 보고 저러네 하고 쓱 보고 지나가는 거지. 그거를 뚫어져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진 않아요. 그걸 뚫어져라고 계속해서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 아무런 세상에 희망도 없고 낙이 없는데 마침 내 눈에 뭐가 하나 보이니까 계속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중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게 제일 와닿고요. 그리고 그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뭐그제 하고 싶었던 걸 좌절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내면의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던 거는 그렇게 몰랐어요. 예. 그래, 다음에 혹시라도 상담을 하게 되면 지난번 재발할 때, 재발하기 전에 본인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뭐였는지 그런 거 놓고서 상세히 상담을 해야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요 정도로 이제 다루었습니다.